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 발전 특구의 첫 시범 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선 교육 과정부터 입시까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서 못했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정책의 의미와 과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난제인 돌봄 공백. 부산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365일 24시간 촘촘하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과 울산에서는 강원대와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정주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지역 모두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6개의 광역지자체와 43개의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주도의 다양한 교육개혁의 선도 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의 시범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선 K-POP고, 춘천에선 애니고 등 기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특색 학교가 확대되고 자율형 공립고 등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 없이도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나 첨단 분야 학과의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마다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시범 지역 가운데 선도 지역으로 꼽힌 19곳은 3년간 시범 운영한 다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관리 지역으로 꼽힌 12곳은 해마다 평가하는 등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차 공모는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진행하고 7월 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해 2차 공모에서 다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